아인슈타인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 헝클어진 머리에 고수염. 외모만큼이나 별났던 과학자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연구로 바쁜 와중에도 종종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물었다. 하루는 11살 아들 한수가 피아노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냈다. 내가 요즘 피아노 치는데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니 정말 기쁘구나. 내 생각으로는 내 나이 때는 학교 공부보다 피아노 치기나 목공을 즐기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부디 피아노를 칠 때는 너를 즐겁게 하는 곡들을 연주하기를 바란다. 비록 그 곡이 선생이 지정한 곡이 아닐지라도 말이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이 가는지 모를 정도로 즐기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란다. 나는 종종 연구에 몰두한 나머지 점심 먹는 것을 까먹고는 한단다. 너에게 기수로 동봉된 편지를 보내며 아빠다.